TV의 TV.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플레이스낵은 15년 이상의 국내외 유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유럽 전문 모바일 게임사인데요. 특히 파하슐츠 대표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 개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문화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어 플레이스낵의 공동 창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워낙에 대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또 하나의 랭킹을 보고 가는 시장이라면 유럽은 다양한 언어권에 좀 그 틈새 시장들이 많은 시장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강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파하슐츠 대표가 직접 한국어로 약 3조 원 규모인 유럽 모바일 게임 주요 시장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 기회 및 진출 전략 시 현지화 고려 사항과 기타 플랫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내 게임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좀 더 2D 모바일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게임들이 조금 더 RPG 중에서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낵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 인첸트 인터랙티브의 박영목 대표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카카오 게임 S를 통해 올해 3분기에 론칭할 신개념 FPS 게임인 프로젝트 시프트 및 기존 개발 라인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4일 미국에서의 서비스 실시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 중에 있는 영웅의 진격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트라이톤 소프트의 구이제 대표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북미 및 유럽 시장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오갔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유럽 시장에 국내 게임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헝그리의 TV